치면은 다 각자 나름대로 알고 쳐요. 문제는 복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제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돈 많이 벌라는 말이구나. 고맙다. 이렇게 치는 사람. 아, 출세하란 말이구나. 복이란 게 그런 걸까요? 아, 지금 말한 그런 복들은 이 세상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이 그런 걸까요? 지금 많은 그 세속 교회에서는 복을 하나님의 복인가? 네. 이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을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의 복은 뭘까요, 여러분? 대답 못 하시면서 박수 친 것밖에 안 되네, 그럼. 그렇죠. 예. 성경의 복은 생명입니다. 아시겠죠? 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복, 생명입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복이라는 단어가 맨 처음 첫 번째 등장하는데요. 그게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 큰 물고기와 그 다음에 모든 뭐예요? 새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라고 말합니다. 그럼 뭐 물고기가 서울대학 가는 물고기 있습니까? 네. 사업하는 물고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고기와 새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뭐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복이라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그 힘입니다. 그 힘이 바로 생명의 힘이요. 그것이 바로 생기요. 그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은 생명의 본질은 이때까지 배운 바에 하면 생명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딱 보면 아하, 이게 새와 물고기에게도 복을 주신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하고는 뭐예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금방 알아채야 됩니다. 이렇게 써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는 복을 우선 세속적인 차원에서 우리 남편에게 복을 줘서 승진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사업이 잘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가면 주로 사업 잘 되는 복 그거예요. 저는 옛날에 시카고라는 데를 이제 한번 초청을 받아서 갔습니다. 그 시카고에서 그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유대인들이 세탁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도시예요. 그 세탁소 그러면 전부 다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 세탁소를 누가 다 장악을 해버렸게? 한국 사람들이다. 그 시카고 하면 한국 교민들 그러면 다 세탁소. 그 어떻게 장악을 합니까? 더 싸게 하는 거야. 더 싸게 하면 비싼 유대인들 세탁소 망하게 돼 있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싹 물러가 버렸어. 아시겠죠? 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도 지독하지만 더 지고 더 지독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참 미국 가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 그 LA 가면 그 근처에 캄튼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위험하기로 최고로 위험합니다. 맨날 그 총기 사건이 일어나서 흑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해서 거기서 장사를 못해요. 근데 거기서 캄튼에서 상권을 완전히 쥔 사람들이 누구게? 한국 사람들. 제 고등학교 동기생 중에 아주 싸움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또래들이 다좀 순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만 목소리가 커요. 야, 이 새끼야! 뭐 이제 이런 스타일인데 그리고 유도가 뭐 3단인가 그렇고 그래 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이 친구가 미국 가가지고 그 흑인들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주유소를 했어요. 주유소 하면 제일 위험합니다. 왜? 주유소에서는 뭐가 왔다 갔다 하니까? 현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이제, 흑인 강도들이 제일 털기 쉬운 곳이 주유소예요. 그러면 주유소 하려면 그 흑인 동네에서 주유소를 하려면 죽음을 각오하고 해야 돼. 그래서 뭐 차고하게? 권총 차고. 그래서 그 친구 돈 많이 벌었어. 돈 벌어가지고 나중에는 타이어, 뭐 나중에는 자동차 부품 이래가지고 돈 크게 벌었어. 권총 차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게 복 받은 거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런 개념이 그런 식으로 또 우리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생육하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은 이 물고기와 새들을 생육하게 한다. 생육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grow, 영어로 하면, 자라나고, 이 말이다. 잘 자라고, 그 다음에 잘, 뭐예요? 번식하고. 예. 그럼 결국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잘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해야 잘 자라. 그리고 번식을 잘하고도 빌빌하면 번식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다 건강이야. 건강하고 그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려면 행복해야 돼요. 네? 행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복을 많이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행복하면서 그러면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해서 잘하는 것도 잘 자라고, 그다음 번식도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복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글자로 적힌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그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받아들이고 감동을 받을 때, 아, 우리가 흔히 와 닿을 때, 그때 생명이 우리의 유전자를 작동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생육번성을 잘하게 된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잘해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죠. 그건 복도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 복, 생명,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많을수록 무엇을 더하신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야만 우리가 정말, 아, 참 좋으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착하게 열심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가지고, 예? 그러면 이 집에는 하나님 복을 많이 주겠다. 이 집은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열심히 일하는 집안이니까. 이런 신앙을 소위 말해서 우리 한국식으로 기복신앙이라고 그럽니다. 기복신앙. 복 받으려고 하는 신앙.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잘못하면 복을 뺏어가시고. 그런 이런 것이 소위 세속적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새와 물고기가 처음으로 복을 받는 존재들이고,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는 땅의 짐승들, 육축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창조하시되, 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라는 건 누구예요? 짐승들과, 땅의 동물들에게, 그 끝부분에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복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그 생명체들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이 필요해. 그래서 복으로 생명을 주셨다. 그런데 이 복이란 것이 돈 잘 벌고 사업 잘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진짜 확실한 증거가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창세기 2장에 나타나. 하나님이 일곱째 뭐를? 나를 복을 주셔. 나를. 날이 사업합니까? 그러니까 이 날 속에 오늘이 그날이라면 이 날 안에 뭐가 주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복이 주어져 있다.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네. 참 이거 믿기 힘든 겁니다. 그렇죠? 복이 어디 있어요? 안 보이네? 보여야지. 이 날 안에 복이 주어져 있는지 없는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유전자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유전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 DNA라는 것은 하나님의 참 최고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야. 네. 여러분의 유전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만질 수 없는 복을 여러분의 유전자는 감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고요? 선택. 자, 복이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내가 그 말이 맞다고 믿어야 선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 말을 나는 뭐예요? 믿는다.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존재. 왜? 보여야지. 만질 수 있어야지. 뭐 보겠어. 그러나 나는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날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날, 이 날이라는 것은 뭐예요? 날에 복을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게? 시간과 공간 안에 복을 채워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날이 내일이 돼버리면 오늘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이라는 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은 참으로 우리에게 어떤 날이라? 귀중한 날이라. 특히 어떤 분들에게는 더 귀중해요? 암 걸린 사람들에게는 귀중한 날. 네. 귀중한 날이야. 그래서, 자, 내가 이곳에 복이 채워져 있는데, 이날, 오늘의 하나님이 복을 채워 주셨구나. 를 믿으면 그 채워진 이 공간 안에 있는 복이 내 유전자 속으로, 내 세포 속으로 들어와서 유전자를 깨워 주실 수 있다. 이거요. 네. 뭐, 하나님이 뭐, 이 날에 복 줬다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 뭐 여러분은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도 여러분은 그거를 사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이런 정말 이 놀라운 놀라운 이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복이란 건 뭐 그거 뭐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복일 때는 이게 우리 모든 인간에게 모든 생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여러분 정말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다 그러면, 야, 그것만큼 좋은 인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복 많이 받으시라고 그런 거예요. 예, 네. 네. 복 많이 받으시.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러면은 이 일곱째 날, 일곱째 날. 일곱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단어는 참 귀한 숫자입니다. 이 숫자의 상징이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함을 상징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해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우리 보고 뭐라 그러냐면 쉬라고 그랬어. 그래서 인간은 모든 생명체들은 창조를 받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게? 먼저 한 게 쉼입니다. 쉼이란 건 뭐예요? 쉼이란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쉼입니다. 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면 자꾸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돼? 긴장이 돼. 조건적일 때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상당히 조건적이어서 제가 어머니하고 있으면 좀 긴장을 했는데, 우리 외갓집에 가면은 우리 외할머니는 이 첫 외손자를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그래서 외갓집에 가면 푹 마음이 놓이고 푹 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의 신앙은 휴식의 쉼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 무거운 짐 진 자들은 왜 무거운 짐을 줬어요? 그들이 믿는 신들은 다 무선적 신들이기 때문에, 조건적 신들이기 때문에, 내 말 잘 들으면 네가 착하게 굴면 네가 공을 세우면 내가 복을 줄 것이요. 그러니까 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는 예수님이다. 그러면 나는 무엇일래? 너희들이 조건적 사랑의 신을 믿는 너희들이 나에게로 오면 너희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이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지. 부산에서 우리 어머니하고 있을 때는 쉼이 없던 상구야. 외갓집으로 와라. 외할머니가 상구에게 쉼을 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너희들은 조건적 하나님 밑에서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은, 우리를 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을 만들어 놓고 가장 하나님이 먼저 생명체들에게 준 것이 뭐예요? 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쉼을 주셨다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생명체들이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쉬는 동안 가르쳐 주셨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아, 우리를 만드신 분은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나갈 때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준 내가 어떤 하나님인 줄을 알고 지금부터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창조를 받고 난 뒤에 가장 먼저 주신 선물이 안식 휴식이다 이 말이에요. 휴식. 여러분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아이 상구 박사가 또 안식 교인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저는 이제는 안식교에 맞는 것도 많지만 중요한 것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서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안식교를 전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 저도 안식교회를 떠난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지난 도저히 그래서 그러나 성경에서 맞는 것은 뭐예요? 맞는 거예요. 그건 확실해야 돼. 틀린 건 틀리더라도 맞는 거는 뭐예요? 맞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깨닫고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심각하게 제가 깨달아서 야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이 보면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완전하고 완전한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완전하고 완전한 무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완전히 뭐예요? 구원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14만 4천이라고 해요. 아시죠? 자, 14만 4천이 섰는데, 자, 여기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도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의 머리는 뭘로 꽉 차있단 얘기예요? 오로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이 꽉 차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이름이라는 것은 인격, 품성, 이런 걸 나타내요. 그런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다. 자, 여기 보면, 이 14만 4천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이 말 심각한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라는 단어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두 종류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든, 세우신 하나님의 왕국. 그것을 처음으로 만든 하나님의 왕국, 십자가로 피 흘리시고, 그것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세운 초대교회. 네, 그것이 사실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여자라 그러면은 그런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중에 어떤 교회? 가장 순수한 교회. 그 진리 그대로, 성경의 진리 그대로를 받아들인 교회를 여자라고 그래요. 그 이 여자가 탄생을 하니까 큰일 난 게 누가 큰일 났어요? 사단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이 여자를 혼란시키기 위하여 음녀, 네. 사단이 만든 이 여자는, 초대교회라는 여자는 오직 누구와만 교제하는 여자야? 예수님과. 그런데 사단은 자기와 교제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 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는 음녀라고 부릅니다. 음녀. 영어 단어도 harlot라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교회는 여자라고 부르질 않아요. 음녀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이 여자, 초대교회의 여자는 단 하나입니다. 이 여자가 여러 명이 되면 이걸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처음에 시작은 하나로 했는데 여자가 단수로 한 개로 시작했는데 이게 여러 개가 돼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변질됐다는 겁니다. 다 변질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말로는 여기 여자라고 돼 있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누구들은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있는 여자들은 14만 4천 가장 순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뭐 하는 존재예요? 더럽히는 존재다 이거야. 아시겠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자, 그러면 이게 그래서 제가 아, 이건 놀랍다. 그러면 이 여자라는 것이 처음 시작한 초대교회 단수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제가 원으로 찾아봤습니다. 이야, 찾아봤더니 원래 하나로 시작했던 여자가 여러분 보세요. 복수요, 단수요. 복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로 되어 있는 순수한 초대교회가 다 분산돼 가지고 다 지금은 다 서로 달라. 그러니 그 변질된 여자들과 더 이상 뭐예요? 내 마음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더럽히지 말고 그 다음에 더럽히지 않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 정절이 있는 자는 무슨 말이에요? 옳은 거는 옳고 뭐예요? 틀린 건 틀렸다. 그 정절이 있어라 이 말이에요. 그저 사람들이 많은 그 맞아 안 맞아 그거 누가 그런데 그거 틀렸다 그러더라. 그러면 결국 내 입맛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네 자신이 정절을 지키라 이 말. 정절이 있는 자라. 정절이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 어린 양이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따라가고 여자들이 얘기하는 거에 속아 넘어가지 뭐요?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서 새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생명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 날이 오늘이라고 합시다. 날에다가 번호를 붙이면 여러분. 일곱째 날은 토요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 이 안식일 교회가 진짜 옳은 교회다 하고 제가 선택해서 제가 교회를 바꿨거든요.
그게 36년 전이에요. 36년 전.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날에, 일곱째 날에 복을 주셨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도 이제, 토요일 날 교회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시겠죠? 교회는 매일 가도 좋아. 아시겠죠? 교회 가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이 있다. 그 날은 내가 어떻게 하자? 기억하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그래서 그 일곱째 날을, 그 휴식의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이거를 또 조건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놈의 새끼도. 이렇게 십계명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무조건적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뭐를 하지 못하게 돼요? 명령이란 걸 못합니다. 그렇죠. 명령이란 건 뭐예요? 복종하면 복주고 복종 안 하면 뭐예요? 벌 주는 게 명령이요. 명령 불복종죄. 자, 여기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는 말은 무슨 말이요? 명령일까? 명령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예.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알고 보면 명령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상한 소리지. 그렇죠. 예. 네. 자, 성경에 맨 처음 하나님이 명령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명령 제1호. 빛이 있어랍니다.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라. 누구한테 빛이 있어라 해요? 사람한테 합니까? 아니요. 사람한테, 천사들에게 아무리 빛이 있어라고 해봐야 아무도 할 수가 없어. 오직 누구만 빛이 있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그러면 그 말은 나는 지금부터 이 어둠 속에 빛이 있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는 명령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이 권위주의에 익숙해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지켜야 된다네. 이러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산 거야. 자, 내가 오늘 안식일을 착실하게 거룩하게 잘 지켰냐? 이런 짐을 지고 사는 거야. 내가 이렇게 지켜서 되겠냐? 우리 여기 브라질에서 오신 두 분, 어제 밤 한 11시쯤 도착했다고 들었는데. 그거 안식을 안 지킨 거예요, 그거.
그리고 머릿속에는 뭐만 생각해 했게? 나 다 알아. 저녁에 브라질하고 코스타리카하고 축구가 붙었거든. 그 생각만 하고 있을 거야, 그죠? 어. 다행히, 후반전 끝날 때까지 0-0 동점이었어. 브라질 사람들은 아마 굉장히 애가 탔을 거예요. 애간장이 탔을 거예요. 그런데 추가 시간 동안에 두 골을 넣어서 2-0으로 이겼다고. 말했지. 몰랐어? 저는 오늘 아침에 깨가지고 봤어.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안식일을 잘 지켰냐, 안 지켰냐 이런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명을 잘못 지키면 우리는 찍혀, 우리는 잘려. 이제 이런 사고 방식.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을 무선적으로 보는 관점이요. 조건적으로.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봅시다.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가 이틀, 사흘밖에 안 돼서 엄마가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엄마가 엄마는 아기를 너무너무 사랑해. 엄마가, 아기야, 젖 먹어라. 명령이요, 약속이요. 아기가 무슨, 뭐, 젖 먹으라는 말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엄마 젖꼭지가 어딘지도 몰라. 젖 먹어라라는 엄마의 명령은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젖을 먹여 주겠다라는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무조건적 사랑은 모든 명령이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 네.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을 무슨 책이라고 부르게? 약속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무리 그 속에 명령으로 보이는 것이 많을지라도 그건 전부 다 뭐예요? 우리에게 자기 목숨을 바치고 하는 약속이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예. 내가 피 흘려서 너희들에게 이거를 약속한다. 그래서 옛날에 한 약속을 구약속, 새롭게 한 약속을 뭐예요? 신약속. 약속입니다. 그 약자가 약속 약자예요. 그리고 영어로도 테스터먼트. 테스터먼트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이냐? 유언으로 하는 약속이에요. 테스터먼트. 왜?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이루어지는 약속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차라리 멋있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자, 나사로가 죽었어. 무덤에 시체가 들어가 있어.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명령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럼 나사로가, 무슨 소리가 이게? 나보고 나오라 그러네. 그래서 나온 겁니까? 아니에요. 나사로는 예수님 밖에 서 있는 줄도 몰라. 죽어 있어, 시체야. 나는 나사로를 살리겠다라는 뭐요? 약속을 사람들 앞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한테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알아야, 네. 여러분이 성경책을 손에 들고 펼 때 마음이 탁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일곱째 날에 복준 날을 안식일이라고 그럽니다. 그 날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아무 날이나 같은 날인 줄 알고 그냥 지나치지 뭐요 말고 이 날은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마음의 쉼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복을 받으라 이거야. 복을 왜 이 날에 뭐를 줘놨으니까 복을 줘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너무나 뭐요 아까운 날. 그런 의미지. 일요일 날 교회 가면 뭐 받고 토요일 날 교회 가야 천국 가. 이런 식은 참 곤란하다. 이거는 안식일이 뭐를 하는 건지 하나님의 계명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모르는 얘기다. 그런 것을 율법주의라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억하여. 그래서 기억하고 안 하고는 누구 마음이요? 내 마음이요. 내 마음. 기억하는 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지키라. 자, 이 지키라. 지키라. 이 말 정말. 거꾸로 해석하면 명령으로 해석하면 고약한 말이 되고 지키겠어. 안 지키기만 안 지켜봐. 내가 하늘나라 보내주나. 그렇게 그런 지키라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지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네. 무슨 뜻일까요? 지키라는 말, 지키라는 말을 여러분, 지키라는 말에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따르란 말도 돼요. 그렇죠? 그 뭐 흔히 우리가 지키라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또 다른 지키라는 말의 뜻이 있잖아요. 지키라. 응? 보존하라. 그렇죠? 잃어버리지 말라. 누가 빼앗으려고 그러거든 뭐요? 뺏기지 마라. 그 지키란 말입니다. 예. 네. 그런 뜻으로 봐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지키라! 내 말대로 따르라! 명령을 복종하라! 이 말을 할 때는, obey라는 말을 씁니다. obey the command. 그래요. obey. obey. 그 브라질 말은, 오블리가도라 그래요. 그게 오베이라는 뜻인데 참 묘해요. 제가 브라질 가서 제일 은혜 받은 게 오블리가도입니다. 오블리가도라는 말은 뭐냐면 고맙다는 말이야. 고맙다는 말. 감사합니다가 오블리가도. 그러니까 맨날 오블리가도, 오블리가도 그래요. 브라질 가면 뭐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그 다음에 또 뭐야? 따봉, 따봉, 오브리가도 두 마디만 하면 거의 다 통해.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죠? 지키라. 아, 영어로 보면 obey가 아닙니다. obey가 아니고 아, 뭐라고요? Keep it. Keep it입니다. Keep it. Keep it. Keep it. Keep it이라는 말은 미국 가면 뭐 영국 가도 영어 쓰는 나라에서는 keep it이라는 말을 참 쉽게 흔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 쓰는 이 keep it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이게 어떤 때 쓰는 말이냐면 이럴 때 쓰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설명을 잠깐 하고 이제 끝나죠. 제가 한 번은 그 캐나다에 초청을 받아가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아, 이 도심지에 그 이제 호텔을 잡아줘가지고, 운동할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구글 지도를 쫙 이제 컴퓨터 보니까, 아,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큰 그, 여러분 그 코스코. 코스코 쇼핑센터 알아요?
코스트코 그막이 창고 같은 굉장히 큰 쇼핑센터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 주차장이 굉장히 넓어요. 그 주차장 주위로는 이제 숲이 있고 그래서 이 코스트코 주차장에 가서 좀 조깅도 하고 그러면 되겠다 하고 이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가다가 이제 조깅도 하고 땀 좀 빼고 이제 그래서 이제 호텔로 이제 걸어서 돌아오는데 호텔까지 거리면 한 10분밖에 안 돼요. 햄버거 집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노인이 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 그 쓰레기통 뒤지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노숙자들이. 근데 이 노인은 제 눈에 탁 띄는데 왜 그러냐면은 옷차림새나 폼이나 신빙이야. 방금 노숙자가 된 것 같아. 노숙자가 된 지, 오래돼 봐야 한 이틀. 그러니까, 바지에 주름도 뭐예요? 잘 잡혀있고, 면도도 잘 되고, 이발도 깨끗하게 되어있고. 그런 사람이, 이거, 쓰레기통을 뒤지니까, 영, 뭐예요? 안 어울려. 그걸 가만 보니까, 폼도 영, 엉성해. 전문가들은요, 잘 숙달돼가지고 잘 하는데, 이제, 초딩이 돼가지고, 막 어색한 거야. 그래서 그냥 지나간다는 게 너무, 저 사람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런데 지갑을 안 갖고 나왔네. 그래서 주머니를 이렇게 틀어보니까, 동전이 있어, 동전. 캐나다에는 동전이 2불짜리가 있어요. 그 2불짜리가 4개가 있는 거예요. 8불이야. 그래서 이제 그걸 들고 갔어요. 그 뒷공문에 서서, 실례합니다. Excuse me. 그랬더니 이 노인이 돌아서는데, 참, 노인이 순하게 생겼어. 어쩌다가 이렇게 노숙자가 됐는지.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동전 네 개를 그냥 눈앞에 갖다 폈어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 제 얼굴을 보더니 고맙대. 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주로 노숙자들 별로 고마워 안 합니다. 이렇게 주면 뭐요? 당연하게 그냥 고맙대. 그런데 그 얼굴 인상이 너무너무 좋아. 저 사람 지금 고생 바가지로 할 텐데, 이거 좀더 도와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근데 뭐 지갑이 있어야지. 근데, 반짝하고 생각이 나는데, 이게 한 6개월 전에 내가 어디 가서 이 트레이닝을 입고 운동하러 나가면서, 이 비상금을 넣어서 갔다라는 기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비상금 주머니가 이렇게 바깥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주머니가 있다는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안쪽으로. 그래서 안쪽으로 손 넣어가지고 넣어보니까 뭐가 만졌죠. 그 꺼내보니까 세상에 20불짜리가 두 장 접어져가지고 또 우리 집사람도 거기 넣어놓은 줄 모르고 그걸 또 데려놨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꺼내니까 40불이야. 이거면은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서 또 excuse me 했더니 분이 의아해하는 거 또 왔거든. 두 번째. 그래서 제가 40불을 그랬더니 이 노인이 안 받겠대. 아까 8불 준 거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왜 이렇게 과분하게 주냐. 그때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Keep it입니다. Keep it. 받으세요. 나는 주고 싶은데 상대방은 너무 미안해서 못 받을 때 Keep it.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일곱째 날의 이 생명을 복을 채워놓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받으세요. 덕자씨 받으세요. 희호가 좀 받아. 광희야 받으래도. 우린 자꾸 이거 안 받고 뭐 받겠다 그래요? 스트레스 받겠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이란 겁니다. 이 십계명은 열 가지 중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뭐요? 받아달라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 아, 네. 그래서 뭐 십계명을 지키는 교회는 우리 교밖에 없다. 뭐 이런 차원이 벌써 틀린 차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앞으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할 때 이런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정말 조건적 차원을 벗어나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우리에게 사랑으로 해준 약속, 우리 대신 피 흘리시면서 해주신 약속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고 깨달아서 그 약속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가 기쁠까 안 기쁠까? 그렇죠. 기쁘죠. 그래서 그 약속 속은 약속은 사랑의 약속이야.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주시려는 약속으로서의 계명과 율법이지. 여러분. 그래서 야, 이런 걸 다 지켜. 그 이런 걸 다 열심히 착실하게 지켜야 하나님이 천국을 보내 준다는 개념이 바로 유대교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 개념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한마디만 하고 끝나죠. 그래서 명령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뭐 하려는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복종시켜서 부려먹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게 명령자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으로 할지라도 그것은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약속하는 사람은 명령하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부려먹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섬겨줄게. 내가 젖 먹여줄게. 내가 살려줄게. 내가 병 낫게 해줄게. 라는 약속의 하나님이지 명령의 하나님이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2부 세미나를 통해서 이 약속의 하나님,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약속이 감사해. 이렇게 하나님은 피 흘리고 약속을 하셨구나. 아를 이렇게 가슴 속에 담으시면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한층 더 뭐예요? 예, 켜지고 생명이 충만해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그런 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의 치유가
일어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